지난주 일본의 큐슈의 사쿠라지마와 써노세지마 화산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49개의 화산이 폭발을 하였습니다. 1월 18일은 보름달이고, 1월 17일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 27주년이고, 그리고 바누아투와 뉴질랜드의 신발 강진들 최근에, 그리고 1월 중순 일본 관동 지역과 동북 그리고 홋카이도를 강타할 온대 저기압의 겨울 폭풍이 일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에 화산이 지난주에 49개가 폭발을 한 것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에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미국 동부 지역에 이 폭설이 쏟아져서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현지 시간 1월 7일 금요일에 겨울 폭풍이 미국의 워싱턴주를 강타하자 미국 워싱턴주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2건의 눈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워싱턴 주에서만 2시간 동안 92cm의 눈이 쌓였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면서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를 잇는 도로에 무려 80km나 정체가 이어졌고, 이 해가 떠도 정체가 풀리지 않으면서 24시간 넘게 꼬박 도로에 갇힌 사람들이 속출했고, 추위와 배고픔, 불안에 떨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철로를 덮치면서 뉴욕행 열차 운행까지 중단되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북부 고원 관광지에 폭설이 내리면서 수천 대의 차량이 고립돼 수십 명이 동사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